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네. 수영에서 메달이 엄청 많이 네, 나왔잖아요. 깜짝 엄청납니다. 놀랐어요. 네, 그것도 연령대가 굉장히 응, 예, 낮아졌고. 젊어요. 그리고 축구 선수들도 보면 되게 많은 선수들이 막 해외파도 막 늘어나고. 굉장히 우리나라 축구가 수영에 실력이 굉장히 올라온 게 느껴지는데. 탁구도 그렇고요. 그렇죠. 근데 육상이 많이 지금 아직 저조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유소년들이 육상을 할수 있는 환경이 우리나라에 조성이 안돼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생각이 바뀐 게, 우리나라 선수들, 그러니까 전문 과정을 밟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초등학교 6학년 정도, 6학년, 고학년부터 5, 시작을 해요? 6학년 정도부터 이제 전문 육상 과정을 밟아요. 아. 근데 저도 그게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추세가 늦은 거예요. 굉장히 늦죠. 늦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그런 1학년 저학년들에게 때부터? 1학년 때부터 육상을 배운다는 거는 너무 이르지 않았나 싶었는데 아닌 거죠. 지금 그 이유가 지금 저희 오픈케어에서 진행되는 유아 클래스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있었죠. 6살부터 7세까지. 7세까지 진행했었는데 이 중에서 몸이 월등해졌다고. 월등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육상도 조기 교육이 필요하구나. 이건 절대 못 이긴다라는 겁니다. 늦게 시작해도 괜찮을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 일찍 시작한 아이들이 정상급, 그러니까 월드 클래스 수준으로 도달할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높다. 수영도 마찬가지로 보면 수영이나 축구 이런 종목들 보면은 초등학교 1학년 저학년 이미 때부터. 유아 때부터 시작한 케이스들이 지금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 메달을 따고 있다라는 거죠. 있죠. 그러니까 기초를 초등학교 4, 5학년이 아니라 진짜 기초는 유아 때부터 시작해서. 해서 초등학교 1, 2, 3, 4, 5를 거쳐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탑을 찍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조금 더 당기면. 기초적인 트레이닝 할수 있는 단계를 저학년 때 충분히 학습한 후, 여기는 이제 부담이 없잖아요. 없죠,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때부터 정말 자기의 기록을, 그쵸, 세계 주니어급에 준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올리는 게 가장 저도 좋은 이제 플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계적인 추세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하더라도 그게 진짜 말씀하시는 건좀 혹사가 아니라 약간 달리기를 놀이처럼 그렇죠. 육상을 제가 지금 재미있게. 초등학교 4학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초1, 1학년을 육상 한번 지도해 보니까 습득 능력이 엄청 빠르죠. 4학년보다 1학년에 더 빨라요. 받아들이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파워적인 측면은 학년이 높고 고학년이 더 높죠. 높죠, 높죠. 근데 몸을 표현하고 움직이는 그런 습득 능력이 저학년이 훨씬 더 빠르다는 거를 이번에 확실하게 그 현장 체험을 통해서 저도 이제 배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약간 저학년 때 달리기를 배웠을 때 장점이 뭐예요? 뭐가 좋아져요? 장점이요. 우선은 달리기에 대한 거부감이 안 생기잖아요. 안 생기죠. 거부감이 생기지 않고, 만약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육상을 배웠어요. 근데 이 친구가 분명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은 그이각 지역에서, 그러니까 뭐 서울, 경기, 뭐각 지역에서 조그마한 육상 대회들이 열려요. 아하. 열립니다. 이제 학교 체육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대회가. 조금 요즘 빨라져서 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 제가 이제 인재 발굴을 하고 대회가 되게 있거든요. 짧죠? 짧습니다. 거리가 짧죠? 거리가 짧아요. 근데 여기에서 건강 달리기로 나왔는데 월등한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자신감, 피지컬적으로 움직이는 영역에서만큼은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되고 받겠죠.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그렇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하다 보면은 공부도 같이 병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거죠. 그러다 보면 정말 자기가 완전 찐으로 운동을 해야 될 아이들이 가끔씩 있고,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몰빵 시켜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탁구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진학 안 하고 바로 실업팀으로 실업팀을 가는 경우들이 있죠. 전향해서 지금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땄다고 하면은 네. 이거는 족보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 이거는 기업형 되는 거잖아요. 그거만 저는 뭐 대학교 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국보급 선수가 되는 게 엄청나죠. 뭐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학교 검지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는 건데요. 네, 네. 엄청나요.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도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로 갈 줄 알았는데 안 가고 바로 실업을 전향해가지고 갈 수도 바로 아시안 게임, 올림픽 나가서 메달 타겟을 잡고 있잖아요. 그 얼마나 그 부모님들이 영리하겠습니까? 그거를 뭐 제가 뭐 대화는 해보진 않았지만 아마 그 방법을 아는 루트를 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굉장히 극소수 영역에서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나머지 아이들은 사실 능력치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재능을 늦게 발굴하다 보니까 가끔씩 그런 경우 있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다 커서 한 서른 돼가지고 그때 이렇게, 아는 거죠. 이렇게 떨렁떨렁 와가지고요. 네. 아, 저 달리기 좀 배워보려고 했더니 타고난 케이스야. 진짜 아쉽죠. 네, 초등학교 한 진짜 4학년 때만 했었어도 지금 올림픽 나가 우리나라 기록 깰 수도 있죠. 그런 몸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희 그 지금 보면 이 마라톤 러닝에 네. 그 마스터즈 중에서 잘 따지는 분들 있거든요. 네네네. 되게 아까워요. 와, 저 몸으로 만약에 네. 어렸을 때부터 했었으면 대박이었겠다 라는 분들이 정말 보입니다. 그렇죠. 아. 네. 그렇다는 얘기는 어렸을 때부터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네. 많아진다? 네. 근데 사실 이것도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부모님을 잘 만나야 난 아이들이 네. 그렇게 되는 거지 경험해볼 수 자기 스스로 나 달리기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가끔씩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 달리 정말 좋아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네. 또 부모님들이 못하게 막 경우도 많죠. 네. 왜냐하면 비인기 종목이잖아요.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거 하면은 나중에 커서 할 게 없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네. 않다라는 거죠. 지금 비인기 종목 중에서 잘 나가는 선수 얼마 많습니까? 네네. 수영도 비인기 종목인데 최상이잖아요. 하기 나름이죠. 네, 하기 나름입니다. 그 분야에서 그 아이가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나가는 거지. 네. 가능성을 배제시켜 두고 네. 나서 그 종목이 어떻다더라, 뭐 하더라라고 하는 거는 온전치 않다는 거죠. 보세요. 아무리 타고난 그 종목이 인기 종목인다 하더라도 할 수 있겠어요? 타고나지 못하면? 못하죠.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재능이 없으면 못해요. 재능이 없으면 못해요. 축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난 케이스들이 축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육상도 이게 뭐 장래가 촉망하고 이런 것보다 이 아이는 육상으로 타고났다 이마박에 써 있거든요. 육상이 찍힌 아이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런 아이들이 육상을 해야지. 나 정말 육상 선수 하고 싶어요라고 해가지고 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아니죠. 네, 저는 그렇게 가끔씩 물어보는 부모님도 계시거든요. 네. 대답 안 합니다. 네. 그럼 대답 안 하시면은 네. 육상인이라고 써 있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네네, 써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네, 눈 돌아갑니다. 하긴 사실 네. 아이들이 처음에 어렸을 때 네. 진짜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뛰지마잖아요. 뛰지마. 네, 뛰지마. 그건 진짜 타고난 거잖아요, 전부. 근데 만약에 그 부모가 네. 육상 선수 출신이었다 생각해 보시죠. 그럼 계속 달리게 해야 돼. 와, 더 뛰어. 네, 계속 자, 기록 뛰어. 재보자. 이렇게 있겠지. 그러니까 잘한다. 정말 그렇지. 이게 자기가 보는 그 기준이 관점에 따라서 뛰지마를 볼 수도 있고 네. 완전 이제 열어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가끔씩 저희가 이제 어린 친구들 타고난 아이들을 보고 정말 재능 있다고 얘기해도 그걸 와닿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엄마 입장에서는 쉽지, 네, 쉽지 않아. 그리고 난 육상시킬 마음도 없어. 그런데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딴 선수도 보면은 네. 부모님들도 그런 얘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자기 아들이 이렇게 잘할 거라 생각 못했는데 그냥 시켰는데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얼마나 그거 완전 이제 진짜 로또 당첨된 거죠. 로또 당첨인가요? 그 이상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국민적인 영웅이 됐어요. 네, 국민적 영웅이잖아요. 평생 남습니잖아요. 평생 남죠. 저도 사실 육상 그 선수를 해왔지만 네. 사실 그런 게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정도를 정말 더 잘 봐봤으면 어땠을까라는. 네. 그래서 그렇게 어린 친구들을 보면 지금 보면은 즐거우신가 봐요. 예, 제만 딱 그런 마음인 거예요.
와, 저 친구들 정말 대박인데. 잘 끌어주고 싶다. 네, 생각. 엄청납니다. 지금 저희 오픈케어 내에 있으면 타고난 친구들. 친구들이? 네, 정말 놀라. 저는 우리나라에 이제 앞으로 타고난 선수들이 나오기가 어렵겠구나. 네. 케냐 선수들 어떻게 이겨요? 그렇죠. 근데 이길 수도 있겠더라고요. 정말 케냐몸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런 친구들을 조기 교육으로 통해 가지고 네. 정말 세계적인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선수로 발굴시키는 거죠. 네. 네. 근데 많은 이제 주변에 네. 이런 환경적 부분들이 많이 조성이 돼야 되겠죠.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맞습니다. 지도하는 선생님의 마음도 그렇고 그렇죠.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앞으로 많이 애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한프로님과 오픈케어가. 네. 요즘에서 저학년 친구들 네. 1, 2학년 친구들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네. 아, 저 정말 네, 4학년 저는 4학년도 빠르다 생각했는데 네. 좀 더 내려요. 한 5살, 6살 때부터 네. 놀이처럼 재미있게 달리기 그렇죠. 하다가 아이들에게 영상을 보여줘야 돼. 뛰는 영상을 네. 그럼 뛰잖아요. 육상 선수도 영상 계속 보여주는 거 당연히 이상한 거 말고 네. 아이들 영상 이상한 거 막 있잖아요. 애니메이션 네. 이런 거 말고 네. 육상 대회를 이렇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럼 이 친구들이 한 1, 2년 정도 계속 보잖아요. 네. 눈으로 확인하면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보고 따라하는 게 되게 성향이 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뛸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네. 넘어져도 괜찮은 우레탄길 같은 데 가면은 뭐 마음껏 뛰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뛰는지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정도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차곡차곡.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정리해보면 어쨌든 달리기를 하면 신체 능력이 좋아져서 또 같이 공부를 병행하면서 자기가 하는 방향을 갈 수도 있고 네. 또는 운동선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다양한 길을 네. 갈 수 있다. 그리고 육상이 모든 스포츠의 기본이라고 하잖아요. 기본이죠. 그래서 야구 선수들도 네. 유소년을 발탁시킬 때 네. 달리기 순서로 발탁시켜요. 그렇죠. 축구도 그렇죠. 축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일 잘 달리는 선수를 발굴해서 축구 스킬을 키우고 뭐 기술을 학습하게. 배우고 네. 빠른 선수 못 잡잖아요. 민첩하고 네. 빠른 선수. 네. 우사인 볼트 선수가 네. 축구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으세요? 아무도 못 이겨요. 잘해요? 네. 네. 뭐 만약에 우사인 볼트가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네. 뭐 축구 선수로 전향한다고 하더라도 프로팀에서 네. 스카우트 대상 1호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수비수로만 가도 수비수는 어차피 엄청 빠르니까. 그렇죠. 먼저 달려가서 공을 잡아버리는 기술만 잘 익히면. 네. 근데 실제로 그런 그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아. 네. 네. 아무도 못 따라가요. 그 육상하던 선수들이 네. 그래서 축구나 야구를 전형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육상이 정말 탑입니다. 그쵸. 럭비 같은 경우는 뭐 달리기 육상 선수 많이. 어쨌거나 그 모든 운동의 기초인 육상을 좀 잘 해놓으면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많겠네요. 많죠. 달리기로 클 수도 있고 다른 네. 종목에 갈 다른 수도, 종목도 있고. 할 수 있고. 또 운동으로 또, 네. 또 운동과 공부를 병행할 수도 있고 나중에 성인 되어져서 네. 자기 취미생활로 몸 하나 정도는 쉽게 가지고 놀아야죠. 그렇죠. 네. 맞아요. 몸치 되는 것보다 아무래도 성인 되어졌는데 몸치로 사는 것보다 네. 타고난 몸을 사는 게 삶의 질이 바뀌죠. 질이 달라요.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네. 그냥 숨만 쉬고 사는 것도 행복할 수 있는데 너무 좀 좁지 않나요? 네. 이제 하기 나름이네요.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네. 오래 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육상하면은 금방 단명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아니던데요. 아니에요. 아니 저희 그 영화에서도 봤지만 네. 다 오래 사셨더라고요. 90세 이상 넘잖아요. 네, 육상하셨던 분들이 마라톤 하셨던 네. 분들이 네.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몸 관리를 안 하면 단명하죠. 아, 다르겠죠. 네. 그러니까 운동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네. 모두 네. 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죠. 운동을 한 사람들이 네. 은퇴를 하고 나서도 네. 꾸준하게 몸관리를 할 가능성이 선수 때 한 반 정도만 4분의 1 정도만 해도 그렇죠. 네. 뭐 체중 관리만 뭐 집중하더라도 저건 제가 봤을 때는 장수한다고 봅니다. 네, 그러네요. 네. 길게 사시겠네요. 지금 몸관리 엄청 하고 계시니까 네. 몸에 대해서는 거의 뭐 박사에다 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왜 아픈지도 다 알고 네. 네. 아프면 대응할 수 있고 그렇죠. 이로써 달리기를 네. 어렸을 때부터 하면 뭐가 좋은지 네. 육상을 하면 조기 교육이 나쁜 게 아니에요. 네, 네. 빠를수록 좋다라는 거를 이번 이 아시안 게임에서도 맞아요. 네. 느꼈죠. 검증, 네. 검증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육상도 저학년 때부터 1학년 때부터 해야 된다. 앞으로 오픈 케어 할 일이 많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기대됩니다. 앞으로 많은 어린이들과 함께 달리기를 통하여 또 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